초대해줘서 고마워, 톰. 이따가 뭐 필요한 거 있을까? 아니, 뭐만 와도 돼. 몇 시쯤 갈까? 7시 이후에 언제든지 와. 이게 뭐야? 충전기 같은데? 이거 BMW 충전기야. 뭔지 궁금하지 않아? 나는... 마실 거 좀 가져올게. 고마워. 난 커피. 너는? 나도. 이게 크기는 작아도 최대 7kW까지 충전할 수 있거든. 어떤 날씨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디자인과 고해상도 4인치 LCD 스크린이 직관적이고 보기 쉬워. 앱으로 확인하기도 쉽지. 짠! 좋은데? 으흠. 근데 설치하기는 좀 어렵겠다. 아니, 전혀. 설치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설치해줘.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이런 거 만들고 있었고. 톰, 이거 봐.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충전이 종료되고 이렇게 간편하게 빠져. 진짜 쉽지? 되게 간단하네. 근데 주행 가는 거리보다 멀리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? 그 질문 할 줄 알았지. 그때 바로 이 BMW 맵의 실력 발휘하지. 만약에 목적지가 주행 가는 거리를 벗어나는 먼 곳에 있다면 경로상 가장 최적의 충전소가 지도에 표시돼. 추운 날씨엔 충전 속도가 느려지지 않아?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충전소의 도착 시간을 고려해서 춥거나 더울 땐 차량이 알아서 배터리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줘. 게다가 차가 가장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게끔 스스로 준비해줘. 그리고 차에는 적응형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있어 감속하거나 멈출 때 사용한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변환해 사용하지. 만약에 장거리 운전이나 여행할 때는 어떻게 충전해?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이 좀 타는데. 일단 여기 앉아봐. 자, 톰, 중요한 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. 물론 중간에 충전소를 들려야 하지만 별로 어렵진 않아. BMW 맵이 자동으로 충전에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주거든. 그리고 BMW 맵을 통해 점점 많아지는 공공 충전소를 찾아볼 수 있어. 급속 충전소까지도 찾기도 매우 쉬워. BMW 충전기와 파트너사의 충전기도 볼 수 있지. 급속 충전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고? 내가 또 뭐 물어볼지 알고 있었구나. 원하는 만큼 충전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배터리 수명을 위해선 10%에서 80% 사이의 범위가 가장 좋대. 마이 BMW 앱이나 차량 내비게이션에 있는 BMW 맵에서 최대 충전량을 80%로 설정할 수 있어. BMW 차징은 그럼 뭐야? 어떻게?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BMW 홈 충전기도 제공받을 수 있고 전국 공용 충전소에서는 다양한 차징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. BMW 차징은 대부분의 공공 충전기들과 로밍돼 있거든. 로밍된 공공 충전소에서는 BMW 차징 충전 카드로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. 잠시 전화 좀. 여보세요?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. 바로 갈게. 손님들이 벌써 왔다네. 먼저 가볼게. 좀 이따 봐. 톰,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. 다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.